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TS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마지막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TSE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예, 프로브 카드와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 앤 테스트 소켓 이런 제목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검사와 관련된 장비와 소모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프로브 카드 비중은 39.2%, 인터페이스 보드 비중 34.3%, 테스트 소켓 19.3%, OLED 검사 장비 7.1%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동사의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 프로브 카드는 현재 낸드 제품으로 고객사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 인텔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D램의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테스트 소켓 사업에서 고객사인 삼성전자, 퀄컴, 샌디스크, SK하이닉스 등에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자회사인 메가터치는 반도체 프로브 핀과 배터리 핀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매출액이 308억 원에서 2021년 395억 원, 2022년 490억 원까지 했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21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 전반적으로 실적은 예, 매출이 좀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가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급등했죠? 상승한 다음에 현재는 조금 예, 눌림목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고점과 저점이 현재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삼각수렴 상태죠. 예,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삼각수렴이 되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큰 변동성이 발생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차가운 물과 아주 뜨거운 물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돌이 되면은 큰 변동성이 발생되잖아요. 예.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강하고 또 위에서 누르는 힘이 또 강해요. 그 두 가지 힘이 중간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큰 변동성이 발생된다는 거죠. 현재는 예, 삼각수렴 계속 구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한 1주, 2주, 한 3주, 예, 한 3주 정도 뒤가 되면은 삼각수렴이 정점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간 대비 한 3주 정도 지나게 되면은 삼각수렴이 딱 예,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로 변동성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로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예, 위로 변동성이 크게 발생되고요. 밑으로 하향 이탈이 되면은 밑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종목 현재 43,600원이죠. 43,600원이고 자,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일단 4만원, 1차 지지대 4만원이고 4만원 밑에는 34,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혹시 이탈한다 싶으면은 34,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약간 예, 손절 치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일 예, 3만 여기를 만약 돌파한다. 예. 4만원이죠, 4만원. 4만원을 많이 돌파한다. 그러면은, 자, 위에 이제, 4만원 지지를 받고, 위에는 이제 저항대 같은 경우는 45,000원. 1차 저항대 45,000원, 2차 저항대 49,000원, 3차 저항대는 55,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에 따라 상당히 큰 변동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대하고 저항대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지대는 1차 지지대는 4만원, 2차 지지대는 34,000원, 자, 1차 저항대는 45,000원, 2차 저항대는 49,000원, 자, 3차 저항대는 55,000원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9,000주를 팔았죠? 예, 최근에 보시면은 샀다 팔았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 한 달 동안 95,000주를 팔았습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은 좀 기관을 좀 팔고 있어요.
현재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샀다가 지금 거의 좀 약간 관망으로 가고 있다. 사놓고 약간 관망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보험은 거의 관심 없고요. 투신은 최근에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조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모펀드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사는 기조이고, 자 연기금과 투신은 파는 기조이고, 금투도 사놓고 약간 관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비를 보시게 되면 2.4% 이 정도 양호하죠.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최근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금 약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이제 이거를 감소한다고 해야 될지, 이거 좀 감소라고 보면 애매하네요. 이제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나 물량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중동, 약간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제 차트로 보시게 되면 약간 트레이딩 하고 있다. 뭐 수급으로 보시면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좀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 걸 좀 현재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51만 주가 감소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51만 주가 감소했고, 현재는 약간 샀다 팔았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렇게 한다고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정중동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상 보시는 10% 이상 중인데 하루밖에 없죠.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대차 거래는 거의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고, 공매도도 지금 거의 힘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생각은 일단은 좀 접어두시고, 한 2-3주 뒤에 2-3주 뒤쯤에 삼각수렴이 정점이 되게 되면은 위로 또는 아래로 만일 위치를 잡게 되면은 그쪽으로 한쪽으로 크게 쏠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62.3% 이 정도 상당히 양호하죠. 책임경영 확인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말씀 다 드렸죠? 테스트 소켓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까 다 설명 다 드렸고요. 반도체 소부장주이고,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 작년에 3,300억에서 올해 2,300억까지 감소하죠. 내년에 2,700억 약간 증가하고 있지만은 회복은 제대로 못하고 있네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566억에서 올해 96억까지 상당히 많이 감소합니다. 내년에 437억원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올해 상당히 좀 감소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회복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데 가끔 가다가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최근에 제가 종목을 분석했던 종목들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겁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걸 한번 땡겨서 보세요. 시간 나셔서 한번 보시는 거죠. 쭉쭉 한번 보시면은 제가 작년보다 웬만한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은 전부 다 쪽으로 다 작년보다 30에서 50%로 감소하는데 이 종목은 작년보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더 증가했네요 라고 하는 종목이 몇 종목 있었습니다. 그 종목 찾아가지고 관심 좀 넣으셔가지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런 종목을 들어가시는 방법이라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영업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4억에서 올해 61억으로 감소하죠. 내년에 393억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주 다 이렇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2분기 같은 경우 작년에 225억에서 올해 35억 적자, 1분기에도 66억 적자였어요. 그리고 3분기는 작년에 87억에서 올해 72억, 작년 수준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1,2분기 적자에서 흑자전환 된다, 턴어라운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4분기는 작년에 31억에서 올해 125억,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에 그 미리 들어가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1,2분기 때 어닝 쇼크 나왔죠. 적자로 되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제 실적이 흑자전환 되고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실적 발표 지금 되면은 삼각수렴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삼각수렴이 정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곧 한번 강한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도 열어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8%, 예, 이 정도 상당히 낮죠. 유보율은 5,1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아주 튼튼한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15.8%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가 감안하게 되면 한 대략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EPS 같은 경우는 예, 3,300원, 내년 실적 기준입니다. BPS는 29,232원이 되겠습니다. 자, 3,300원, 내년 실적의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얼마인가 볼까요? 자, 3,300원이면은 33,000원 PR 10배거든요. 그러면 대략 PR 한 13배 정도 되겠네요. 그럼 현재 주가는 싸냐 비싸냐? 현재 구간은 약간 싼 것 같아요. 예, PR 한 15배. 15배에서 약간 이제 거품이 조금 끼면은 한 20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줄 수 있고 15배에서 한 20배 정도는 적정 주가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R 20배 정도 어느 정도 되냐? 아까 3,300원이 PR, EPS가 3,300원을 했죠? 그럼 곱하기 20을 하면 어떻죠? 예, 66,000원 되겠네요. 66,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PR 15배에서 20배 이 정도 구간이라고 저는 적정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목마다 다 달라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프로브카드에서 39%,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34%, 그리고 테스트 소켓에서 19%, 그리고 OLED 검사 장비에서 7.1%.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 내용 다 들어가 있죠? 프로브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전부 다 반도체 관련 주죠? 자, 보시면은,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상장 한 건 없습니다. 스탁 옵션만 있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예, 상당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물량도 거의 물량이 아예 없는 거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 대상 회사로는 예, 이런 회사는 타이거일렉 있죠. 그리고 메가터치. 예, 나머지 또 관련된 자회사들이 있겠습니다. 예, 타이거일렉이 이제 인쇄력이 반. 예, PCB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하우스,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 반도체 검사 장비, 그 다음에 PCB 만드는 자회사도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TSE, 오늘 종가 43,600원입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는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83.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3년도에는 22년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은 상당폭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안 좋고 내년에 실적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자, 모멘텀으로는 반도체 후공정 밸류가 상승하고 있고 P와 Q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 P라는 건 뭡니까? P는 가격, Q는 수량.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이 전부 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44.6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러 인덱스는 66.9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밴드 상단은 52,000원, 하단은 43,700원이 됐습니다. 오늘 43,600원이죠? 그러니까 오렌지밴드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대 같은 경우는 49,000원, 지지대는 40,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 3차 저항대, 지지대도 1차 지지대, 2차 지지대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